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바라보이는 것은 멜라니 고무나무를 싹둑 잘라가지고 물삽목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성장점을 잘라야 이렇게 잎사귀 사이에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자꾸 나거든요. 이쪽도 가지가 나고 여기도 나고 막 그런데 얘는요 제일 위에 거기 때문에 이상해서 이렇게 지금 성장이 잘안 돼서 그러는지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풍성하게도 처음부터 풍성하게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피트리를 사실 너무 많아서 판매하려고 했더니 이쁘지가 않아서 위에 부분을 이렇게 싹둑 잘라서 지금 물삽목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얀 게막 있잖아요. 저게 뿌리가 날그 자리예요. 근데 봐봐요. 여기하고 지금 말라서 떨어져 버린 이거 이쪽이었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위를 싹둑 잘랐을 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자르지도 않고 제일 위 거예요. 근데 얘는 멜라니 고무나무 집에서 가져온 거고요. 사무실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네. 소피아 고무나무가 있어요. 소피아 고무나무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얘들은 인도 고무나무처럼 넓은 게 아니라 얇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높이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뭐 요즘 사람들 외목대 참 좋아하는데 저는 외목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를 싹둑 인도 고무나무를 여길 자를까 여길 자를까 막 고민했는데 걔는 워낙 그 1m 50이 넘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얘는 지금 여기 묶어놨으니까 요 정도에 잘라줘서 잎사귀 여러 개 떼고 그리고 이제 물삽목하려 그래요. 자르는 거는 시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잠깐만요.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가위 들고 또 다른 손이 하나 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자르고 찍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중단하겠습니다. 여길 잘랐습니다. 여기 높이. 이 정도. 여길 잘랐고요. 두 애들이 지금 고무 애기 나오죠? 얘는 지금 얘는 물에다 담그고 잠깐만요. 이렇게 잎사귀 여러 개를 이렇게 뜯고요. 이거를 사선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여기 직선으로 자른 건 얘가 증발을 적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얘를 사선으로 자른 거는 물을 좀 많이 많이 머금으라고요. 그렇게 한 거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얘처럼 이렇게 담가 놓으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줬죠? 기억하세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수돗물에다가 이제 여기 이 정도 담고 그리고 여기다 유한약수를 찍찍 두 방울 한 방울 뿌린다고 하는데 한 방울 하기도 하고 이게 작으니까 이렇게 큰 이런 페트병 같은 경우는 두 방울 이상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한 방울밖에 안 해요. 어쨌든 그렇다고 이렇게 바닥에 딱 닿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띄어야 돼요. 띄는 게 좋아요. 그래야 뿌리가 잘 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소피아 고무나무의 그 물삽목 가지 잘라서 두 가지를 잘라서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여기 하나 두 개의 가지는 납니다. 얘처럼 이렇게 뭐 자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이 지금 멜라니 고무나무가 처음이었고요. 대부분의 인도 고무나무고 무슨 지금 제가 키우는 여러 가지 고무나무들이 가지를 딱 자르면 하나 둘은 나오고요. 최소한 셋, 넷, 다섯 개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떡갈 고무나무 잎사귀가 뿌리가 엄청나게 잘 자랐는데 얘도 과연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서 어쩌면 그냥 버리거나 또 실험해볼 수도 있죠. 얘가 뿌리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때 6개 정도의 떡갈 고무나무 잎사귀를 했었는데 근데 하나는 말라 죽었고요. 하나는 물삽목 때 뿌리 잘 났지만 다시 흙삽목해서 뿌리가 더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분갈이까지 했나요? 그렇게 돼 있는데 더 이상의 성장은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떤 성장이 나타나면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 소피아 고무나무를 싹둑 잘라서 물삽목 해가지고
집에 갖다가 키우겠습니다. 얘는 집에서 키운 멜라니 고무나무를 물삽목해서 지금 흙삽목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상토만 있어요. 얘도 물 줘야겠죠? 집에서 온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은 물기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멜라니 고무나무, 소피아 고무나무를 양쪽에서 하나씩 키우려고 해요. 사실은 인도 고무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세 개로 만들어서 그 주가지는 여기 가져왔어요. 근데 걔도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세 개로 잘랐거든요. 그때 그래서 두 개를 당근마켓에 그러니까 판매를 했는데요. 제가 좀 미안해요. 탑삽스가 아니어서 두 개를 탑삽스를 사무실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근마켓에 탑삽스만 하려고요. 걔는 고무나무들은. 어쨌든 제 취미를 당근마켓에 판매하는 걸로 또 늘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